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여러분들 이제 쥐띠 운세. 이제 2024년도 쥐띠입니다. 29살 병자생 있고요. 41살 갑자생. 그다음에 53살에 임자생. 그다음에 55살에 경자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29수를 견디시는 우리 병자생 쥐띠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8월 달에 여러분들 금전 운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그동안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사가 되기를 시작을 하고 만사형통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GT 분들이 여러분들 되게 큰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 속 썩을 일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물러나고 이제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좋은 운기가 하반기에 돌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8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정직하게, 좀 꾸준하게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1살 갑자생의 쥐띠예요. 30대 때 힘들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분들 기운이 너무너무 넘칩니다. 갑진년 들어와서 여러분들 8월 달 되고 나면요, 이분들이 에너지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모에서도 여러분들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또 영업적인 면모, 그리고 사업적인 면모에서도 여러분들 하반기에 되게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수도 들어와 있고요. 좀 좋은 이동수예요. 어디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내가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근심 걱정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근심 걱정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이제 내가 조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이런 8월 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넘기시면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53살입니다. 임자생 나시는 분들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8월 달에는 보상받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달에 내가 뭔가를 일어나서 12월 달까지 쭉 이게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8월 달에는 그 운기가 풀리기 때문에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 운기를 잘 짚고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되게 좋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운기도 나쁘지 않겠다. 직장 다니면서 내가 뭔가 힘들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보존하란 소리죠. 여러분들이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은 구설수밖에 안 생기고 시비수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은 되게 좋은 수전마전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라가 정답입니다. 지금은 지금 53살까지 했나요? 네, 그러면 65살 경자생입니다. 경자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8월 달에는 쥐띠 분들이 전부 다 좋네요. 물론 삼재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삼재 뭐 병자생도 삼재였고 갑자생, 임자생, 경자생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다 삼재였었어요. 하지만 복삼재가 들어오면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65살 나는 경자생 분들이 사업적인 면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동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여지는 건 부동산 같아요. 부동산 이동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건물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8월 달에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뭔가 문서가 막혔다. 내가 뭔가 누가 계약을 했는데 잘못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 내가 문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도 이제 풀려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게 8월 달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달에는
조금만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러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GT 되시는 분들은 복삼제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8월 달한달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